집주인이 전 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서 받아왔었는데요. 국토부가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집주인이 관리비를 마음껏 올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부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토부에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가 주목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확대인데요.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를 공개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50세대 이상은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시켰고요. 두 번째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이 관리비에서 사각지대에 속하는 이런 것들을 보완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룸이나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고요. 오피스텔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 항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관리비 관련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룸이나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에서는 표준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관리비 항목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표준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 항목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집주인분들이 전세 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받거나 이제 임대사업자분들 중에서 이제 간혹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키면서 실질적인 월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아주 많이 올려서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표준계약서와 이렇게 표준관리규약의 관리비 항목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앞으로 거쳐야 될 내용들은 있습니다. 조치사항인데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집합건물법 이런 법이나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정이 돼야 되고 표준관리규약에 따른 이런 것들도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 과정은 남아있습니다만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중으로 차근차근 이런 개정들을 진행시킬 거니까 앞으로는 집주인은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받는 건 힘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 혹시 아니 국토부가 왜 갑자기 이렇게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관리비 관련으로 이제 어떤 공동주택에서 비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비에 대한 정보 공개가 미흡해서 관리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관리비도 올라가게 되고요. 서민들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앞서 이런 원룸이나 오피스텔 그리고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 자, 이런 곳들은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집주인분들이 또는 관리 주체가 이렇게 관리비를 올려받는 거죠. 우리 흔히 이제 깜깜이 관리비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그리고 소규모 주택 자 이런 곳들은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 주로 서민이 많이 거주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관리비가 좀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집주인분들이 그렇게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러한 꼼수를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꼼수라고 하지만 또 집주인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자료는 10월 24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앞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세 번째인 관리비 근절을 통한 투명 공정한 관리문화 정착은 형사구단에서 참고로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알권리 확대입니다. 현행법상 관리비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100세대 미만은 관리비 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현재 100세대에서 앞으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요. K아파트를 통한 공개 대상도 현재 15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공개 항목을 13개 항목으로 간소화해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이행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K아파트를 통한 공개 마찬가지로 관리비 증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당 공동주택의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겠다라는 거고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서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 보관, 공개 의무도 새롭게 부과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표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는 현재 100세대 이상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50세대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거고 K아파트를 통해서 공개하는 부분도 현재 150세대 이상에서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역시 확대가 되고요. 이제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 보관, 공개 의무도 현재 150세대 이상에서 앞으로는 50세대 이상으로 역시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개정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런 관리비 정보가 공개가 되면 이걸 일반 국민들이 다 알면 좋은데 현재 이 K아파트라는 게 좀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국민들이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런 K아파트 관리비 정보를 민간 포털 앱에 제공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검증 체계도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리비 관련 상담이나 진단,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현장 중심의 관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죠. 가장 중요한 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 사각지대 보완 방안입니다. 앞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재 원룸이나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정보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 협회 등을 통해서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은 변경이 돼야겠죠. 오피스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허점이 많죠. 현재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관법인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관한 규정이 여전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처럼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높게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니까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 집합 건물 관리인에게 회계 장부를 작성, 보관, 공개하도록 책임을 부과하고요.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지자체장에게 감독권을 주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집합 건물 표준 관리 규약에 관리비 항목을 상세화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관리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려면 집합건물법 및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개정이 돼야 될 텐데 앞으로 개정을 시키겠죠. 자, 이렇게 소규모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관리비 항목을 상세화시켰다면 이제 관리비 분쟁 심의 조정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은 관리비 관련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이제 조정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했죠. 왜냐하면 관리비 항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앞서 이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적도록 했으니까 그 관리비 항목을 바탕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리비에 대해서 그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고, 오피스텔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상 관리비 세부 항목을 적도록 했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이 들어온다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관리비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주인이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높게 올려받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규모 주택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고, 오피스텔은 이제 표준관리규약상 관리비 세부 항목이 구체화되어 있으니까 임차인이 이 근거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를 바탕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집주인이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높게 받는 건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참고로만 보겠다는 바로 그세 번째인데요. 관리 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 공정한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유지 보수 공사 사업비 비교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를 시키는 거고, 세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 경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합동 점검도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데, 개선책을 보니까 K아파트 조기 경보 시스템, 관리 비리 신고센터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국토부 공정위원회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관리비 관련 비리를 잡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앞서 제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법이나 법령 등을 바꿔야 되는데,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은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3월까지 개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원룸이나 소규모 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관리비 사각지대 보완책을 보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의 경우에는 올해 12월 달에,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집합건물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 때, 관리비 분쟁 심의 조정 같은 경우는 역시나 내년 상반기 때 개정될 예정인데, 실제로 어떻게 개정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높게 올려받는 걸 막기 위한
국토부의 개선 방안 살펴봤는데요. 이번 개선 방안으로 관리비를 올려받는 걸 완벽하게 막을 순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높게 올려받아야지 라고 계획하시는 집주인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개선 방안이 어떻게 개정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